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가 지금은 정말 더워요. 그리고 내일도 또 주말에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 걱정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왜 켰냐면 저희 단골 손님 중에 중학교 손님 있는데 매일 가기 와서 이걸 하나씩 사 먹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비법을 전수 받았습니다. 이름하여 짜잔, 뽀글이. 뽀글이 해 먹을 건데요.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먹길래 어제 물어봤어요. 집에 가서 끓여 먹는 게 낫지 않니? 물어보니까, 끓여 먹었을 때그 면발 식감이 나오질 않는데요. 이 뽀글이에 나온 식감이. 그래서 자기는 항상 이걸 먹는데, 제가 오늘 어제 비법을 전수받았거든요. 한번 끓여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요 윗부분을 잘 잘라야 되는데, 요 윗부분, 요 윗부분 있죠, 요 윗부분. 근데 저는 못 자르니까, 걔는 되게 잘하더라고요. 여기서 실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저는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볼게요. 이렇게 끝에 잘 조심해서 자릅니다. 이렇게 잘랐죠? 그리고 스프를 썰어서 넣어줄게요. 자, 제가 이제 물을 붓고 오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키포인트, 물은 꽉 담으면 안 돼요. 그거는 프로가 아니야, 아마추어. 자, 여기서 물은 반만 제가 한번 담아 올게요. 네, 물을 이렇게 부어왔어요.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나무젓가락. 젓가락으로 상단을 고정시킵니다. 됐나요? 이렇게 고정. 자, 이 상태로 조금 놔둘게요.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. 네, 카메라 위치만 조정하고 다시 켰어요. 지금 잘 익고 있는 것 같아요. 몰랑몰랑몰랑. 저는 할때 물을 다 부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, 그래 붓는 거 아니래요. 가쪽 너무 부어서, 고독고독한 거. 한번 저어볼까요? 이래 되는구나. 그 학생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쫄깃함을 따라올 수 없다고. 뭐 면이 안 부른다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면 보이시죠? 이렇게 이렇게 안에 이제 다된것 같으니 한번 먹어볼게요. 한 2분 3분도 채안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그리고 절대 부수지 말라고 했어요. 면이 끊어지니까 끊어지면 안 된다고 부수지 말했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우리 행운대로 그 점주님은 참 좋아하겠어요. 왜냐면은 절대 면발이 불진 않겠네요. 보니까. 탱탱한 그대로 심지어 덜 익은 채로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맛있어요. 이게 되게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개인적으로 그 불은 면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고, 탱글탱글한 식감을, 면발의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맛있어요.
컵라보다 나은 것 같아요. 자주 해먹겠는데? 그럭쟁이 하루에 하나씩을 먹거든요. 심지어는 하루에 두 개씩 사 먹는데 왜 먹을까 그렇게 생각됐는데 아시죠? 제가 맛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. 근데 맛있어요. 근데 이걸 갖다 다른 라면에 한다는 거는 물인 것 같고 뭐 너구리나 뭐 이런 오징어 짬뽕 이런 데는 물인 것 같고 선행면이나 안성탕면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맛있어요. 그 비도 오는데 내일 집에서 다들 뽀글이 요거 해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국물 어떻게 마시냐? 국물 이렇게 마시냐? 아, 국물을 좀 마시기가 힘드네. 이건 국물 마시구나. 국물 마시기가 힘드네. 아무튼 되게 맛있습니다. 여러분 뽀글 해 드셔보세요.